방주 어르신도 못한 일이야. 복수한다고 설치다가 너까지 죽을래? 나 복수 같은 거안 해요. 우리 고객님 의뢰받고 일하는 거야. 그리고 언제나 나보고 당주집 장손이라며. 당주집 장손이 자기 마음대로 일 관두면 심벌 받고 돼지는 거 알잖아요. 신발은 없는 놈이 말벌만 늘어가지고 있지. 내가 신발은 없는데 또 칼발은 있더라고. 되는데. 몇 시간 전까지 그놈이 쓰던 따끈따끈한 겁니다. 아유. 이 부적 쓴놈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죠? 사기꾼 소리 들어가면서 10년을 넘게 쫓다가 이제야 겨우 꼬리 잡았어요. 鈴が鳴れば、それはいる。少女についた霊を払う時、邪悪な何かが目覚める。親の。君、坊にゃん。払う男、見る女。草ね、アペ。その存在はあらゆる人間に憑依してあなたを襲う。